어때요? 아, 향기 어떠세요? 아, 예, 향기, 향기 좋아요. 아, 예.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얼마 전에 회사에서 그 하루 야외를 갔는데 옆에 이렇게 산초가 보이길래 붙였어요. 붙였더니 이제 저한테만 날파리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장님 오셔서 별걸 다 안다고 그래서 한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산초 보면 반가워요. 고생했어, 경란 씨. 고생했어. 숲이 준 선물 덕분일까 암과의 싸움 중 얻은 우울증과 불면증은 사라지고 더 큰 힘을 얻어 직장으로 복귀도 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 몸이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우리 몸에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주죠?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마. 건강하자. 화이팅! 고생했어. 고생했어. 좋은 공기 많이 마셔. 네. 숲은 암 환자들에게 어떤 치유의 힘을 발휘할까? 숲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기분도 좋아지고 네, 또 우리가 몸에 이렇게 흡수가 돼서 몸에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몸도 튼튼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숲에서 심신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병원 치료가 끝난 유방암 환자를 2주간 숲에 머물게 한 뒤 혈액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NK세포와 면역세포인 T세포가 모두 증가했다.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숲의 비밀은 피톤치드에 있다. 식물은 외부 유해인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균작용을 가진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피톤치드다. 숲에선 주로 휘발성 형태로 존재하여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데 면역 효과와 함께 교감신경계에 의한 흥분을 해소시키고 부교감신경계에 안정감을 준다. 또한 뇌 전두엽에 쾌적함을 주고 생리기능을 활성화시킨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내는 항균성 물질들의 총칭이다. 따라서 피톤치드의 종류에 따라 효능이 다를 수 있는데 국립산림치유원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전국의 주요 숲에서 대기 중 피톤치드를 포집했는데 수종이나 기온, 습도에 따라 물질이나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포집한 피톤치드에 대해 각 물질별 비율을 분석하고 효능에 맞는 대상을 추천했다. 산림치유원의 숲에선 알파피넨과 캄펜의 함량이 높았다. 이 알파피넨은 항암이나 항균, 항산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알파피넨뿐만 아니라 피톤치드에 대표되는 캄펜은 콜레스테롤 저하를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비만이나 당뇨 이런 환자들에게 효능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에 따라 효능이 다른 만큼 치유 대상도 다를 수 있다. 캠퍼의 경우 항암 작용이, 베타피넨은 항우울 작용에 효과적이다. 면역 증진에 효과가 있는 미르세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 유아에게 좋다. 피톤치드의 세분화는 산림치유의 효과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정유물질도 다르고 또 이 정유물질이 발산되는 발산량 또는 포집되는 포집량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 숲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상이나 습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피톤치드 자체의 양이 어떤 숲이 더 많다라고 사실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숲에 어떤 종류의 피톤치드가 많기 때문에 그 피톤치드가 나에게 더 맞는 물질이구나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숲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